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은 최고 영도자께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으시고 환을 진정하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인민망, 러시아의 이따르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인민망, 러시아의 이따르따스통신, 일본의 지지통신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전승 62세 즈음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성흥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따스통신,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전승 예순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해외 동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데 대해서,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망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2세 즈음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예순돌 경축 공은국가합창단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합창단과 협주단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8.1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의 동지와 공은국가합창단, 조선인민군협주단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먼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진이 합동 공연의 방향과 종목 선정, 형상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도 분에 넘치는 감사를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예술 창조 사업에서 일대의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보수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 내무군 장형철 소속부대 군인들과 평안북도 유단의 건설자들이 바드민턴 경기관 개건보수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이곳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내부시설공사와 미장공사의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 속도와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찬 투쟁으로 해서 지금 바드민턴 경기관 내부 미장 작업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얼마 전 세포등판 개간 전투장을 찾아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성 삼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남성독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여성독창,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은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세포등판 개간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는 돌격대원들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세포등판을 대규모 축산기지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새겨안았습니다. 은파군 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컴퓨터 조정에 의한 비료 생산 공정을 새로 끓여놓고 농작물 생육에 좋은 여러 가지 물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다섯 개 탱크가 여러 가지 용량 원소들을 배합하는 그런 탱크입니다. 저 지금 다섯 개의 발브에 다 조절변이 붙어서 컴퓨터에 의한 조정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미량 원소와 히터류, 그다음에 식물 성장 촉진제, 농약이나 이제 계면화 성질들이
이제 컴퓨터 지령에 따라서 임의로 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는 협동농장들에서 포전별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생리적 질병들이나 병해충 상태를 통보받으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이 된 이런 종합적인 기능성비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라손시에서 바닷물에 의한 물 소독 방법을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음료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기우고 있는 특성에 맞게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바닷물에 의한 물 소독 방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바닷물에 의한 물 소독 방법을 받아들여 보니까 폐벽을 전혀 쓰지 않아 좋고 음료수 질이 좋아져서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모릅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2중 300명 불금기가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깃발이 수여되고 300명 불금기 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보다 훌륭히 꾸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의하는 김종훈 논선임의 용도 따라 체육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타고치는 데 참답게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원산시 해안고급중학교가 원산시 용해안고급중학교로 명명되었습니다. 명명식에서는 명명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학교 졸업생들 속에서 12명의 용이 배출된 데 대해서 언급하고 모든 학생들을 그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워나갈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영웅들의 넋을이어 분과 초를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며 영웅학교의 이름을 빛내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 화력원을 번듯하게 일도 세우고 종업원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력원은 전력 생산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활성시설인데 연구용이 2,400여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남녀 대중탕과 개별목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습식한증과 금식한증을 할 수 있게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그 물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세운 수질이 매우 좋은 물입니다. 겨울에는 전력을 생산하고 나온 폐율을 이용해서 물을 덮여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손님들이 간단히 식사할 수 있게끔 간이 매대와 식사실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스코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5돌과 조선체스코친선학교 설정의 점에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선체스코친선협회, 주조체스코공화국대사관에서는 8일 조선체스코친선 보통강구역 세고리 고급중학교에서 친선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류경일 조선체스코친선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학교 교원 학생들과 두시안 쉬드라 우후 체스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손님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 학교가 학생 소년들의 믿음직한 교육교양기지로 일도손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역 소개실과 컴퓨터실을 비롯한 교육시설들과 체스코 아동 그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생 소년들이 준비한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하면서 친선의 종을 두터이 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신의주, 사리본, 해주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였으며 평양, 평성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안 지방의 가운데 층 구름과 높은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초나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31도 이상으로 높아져 날씨는 몹시 무덥겠으므로 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22시부터 24시 사이므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대부분 지방에서 소낙비와 폭우가 자주 내리고 센 바람도 분 곳입니다. 그것은 이 기간에 주로 북서 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부 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소이안 지방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지 36도로서 대단히 높았으며 대기 중에 습기가 많아져서 몹시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3시간 동안에 곽산 127mm, 개천 111mm, 7일에 구성에서 1시간 동안에 106mm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폭우가 내렸으며 번개와 벼락, 우레를 동반한 많은 비와 3일에 초당 온천 15m, 5일에 초당 삼속 20m, 초론 18m, 대동 16m, 여독 피현 15m, 양독 온천 14m, 7일에 초당 온성 15m, 8일에 초당 온천 염주 20m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센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 밖에도 7일에 온성에서 직경 15mm의 우박이 내린 것을 비롯해서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일과 14일, 15일에 조선 동해 남부에서 강화되는 북서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2일과 13일, 16일에는 북부 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